연습. 오케이, 읽어볼까요? My friends love their pet dog. 그렇죠. My friends love My friends love their pet dogs. their pet dogs.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의 친구는 사랑한다. 그들을 개 애완동물 개의 오케이, 잠깐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가져가서 틀린 거 X 표시 채점하면서 지우개 쓰지 말고 틀린 거 지우고 그 옆에다 답 쓰는 거야. 맞았다 틀렸다 표시하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여기 있어요. 누가 내 친구들이 뭐 한다? 사랑한다. 그다음에 their pet dogs의 뜻은 그들의 애완. 개는 견이라고도 하죠. 됐습니까? 그들의 애완견들을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묻고 답하기 연습하면요. 묻는 말은 어떻게 만드느냐? 만약에 이게 궁금해. 그들의 애완견들이란 대답이 궁금해. 그러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일까? 이게 언제예요? 어디예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누구? 누구, 그렇지, 또는 무엇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물어볼 때 너의 친구들은 무엇을 사랑하니? 그랬더니 내 친구들은 애완견을 사랑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너의 친구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묻는 방법은 뭐냐? 영어로 what? 그 다음에 여기에 love의 뜻이 뭐예요? 사랑하다. 사랑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 있죠? 그렇죠. do나 does나 did가 숨어있는데 여긴 do가 숨어있죠? 그럼 숨어있다가 뭐 하냐 이렇게 묻는 말할때 여기 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너의 친구들은 무엇을 사랑하니? Okay, what do your friends love? Love. 그랬더니 내 친구들 너 이게 너의 친구들은 무엇을 사랑하니고 여기에 대한 대답 내 친구들이 사랑합니다. My friend loves 그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their pet dogs. 무엇 그들의 애완견들 무엇이라고 물었더니 their pet dogs라고 하고요. 집에 가서 이제 해도 돼. 10개 골라봤어?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연습 공책에다가 쓰는 연습하는 거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My friends는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여러 여러 명이죠. 그렇죠. 그럼 안만 길어봤자. 대요 데이. 그 대여라는 그들 의고요. 데이의 뜻이 그들 그들은 그들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말 보고 영어로 말하는 연습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거 뭐야? 매칭하고 그다음에 테스트 위주로 준비하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묻고 답하게 할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 연습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친구들은 무엇을 사랑하니? 라는 질문은 뭐고? What do your friends love? 그렇죠. What do your friends love? 그랬더니 대답이 My friends love they their adore pet dogs. they는 그들이고요. their는 그들의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의 친구들은 사랑합니다. My friends love 무엇을? their pet dogs. Oh. My friends love their pet dogs. 오케이. 그의 애완동물 개의라고 했는데 개를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계속해서. Kelly brush her dog's teeth four times a day. 오케이, 좋. 오케이, Kelly brushes Kelly brushes her dog's teeth her dog's teeth four times a day. Four times a day. Four times a day. Four times a day.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Kelly는 그 개의 입
식빵을 하루에 4번 손질한다. 손질해준다, 닦아준다, 양치. 그러니까 켈리가 걔 일을 4번 양치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네. 걔가 스스로 양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켈리가, 켈리 네. 자기의 개가 있는데 이리 와 양치질 하자 그럼 도망가겠죠. 그렇죠? 네. 잡아가지고 4번씩 양치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브러쉬의 뜻은 뭐고? 솔이란 뜻도 있고 솔질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둘 소리예요, 솔질하다예요. 솔질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럼 무슨 시로 쓰인 거예요? 하다 시로 쓰인 거고, 켈리는 안 만기로 봤죠? 오케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이고,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예요. 그렇죠. 여기에 그녀의 개라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안 만기로 봤죠? She. 여자니까 남자 한 명이면 he고요. 여자 한 명이니까 she죠. 그래서 이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Is. 오케이. 하다시 속에는 do 아니면 does가 숨어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네. 누가 솔질해요? 그녀가 솔질하죠. 네. He, she, it이라고 했어. He, she, it.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사람 한 명이면 he나 she나 it인데 he, she, it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다 했어요. 두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가 아니고 브러쉬스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하는 거 한번 해볼 건데요. 오케이. 우리말로 묻는 말 할 때는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 자, 그럼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누구를 솔질하니? 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여섯 가지, 문장에게 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질문 알려드릴게요. 문장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한 개는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냐? 학교 선생님들이 육하원칙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이고야. 육하원칙이랍니다. 여섯 가지 질문. 여섯 가지니까 육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녀의 개의 이빨들은 이게 언제입니까? 어딥니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왜입니까? 이거. 어떻게? 그랬더니 이빨들 이럽니까? 무엇을 하루에 네 번 솔질하니? 그랬더니 그녀의 이빨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당연히 무엇? 이빨들. 무엇을 솔질하니? 그녀에게 이빨들을 솔질한다. 자, 그래서 켈리가 하루에 네 번씩 무엇을 솔질하는지 물어봤더니 개 이빨을 네 번 해준다. 그래서 이 묻는 말 이제 만들어 보겠어요. 네. 그러면 뭐라고 무엇은 무엇이죠? 켈리.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녀가 솔질한다. 세 가지 문장 중에서 하다시고 뭐가 숨어있다? 더즈가 숨어있죠? 더즈가 숨어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켈리가 하루에 네 번씩 무엇을 솔질하는지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켈리는 하루에 네 번씩 무엇을 솔질하니? What does Kelly brush four times a day? Four times. What does Kelly brush four times a 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 켈리가 솔질한다. 자, 여기 잘 보면 켈리가 솔질하니? Does Kelly brush? 됐습니까? 켈리가 솔질한다는 켈리 brushes. 이 속에 원래 브러쉬는 원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왜 브러쉬가 아니고 브러쉬즈가 됐냐? 여기에 왜 있느냐? 이 속에 does가 숨어 있기 때문에 does 뒤에 있는 es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우리 눈에는 브러쉬가 아니고
브러쉬 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즈가 숨어 있다가 무슨 일 하냐 이렇게 묻는 말할때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켈리가 하루에 네 번씩 무엇을 손질하니? What does Kelly brush four times a day? 예, 뜻이 켈리가 하루에 네 번씩 무엇을 손질하니 그랬더니 대답이 켈리가 손질한다. 켈리 brushes. 그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her dog's teeth. 그녀의 개의 이빨들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묻고 답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우스가 어디 갔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Kelly brush times a day? 켈리가 하루에 네 번씩 무엇을 손질하는지 물어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켈리가 손질합니다. Kelly brushes 무엇을? 그녀의 개의 이빨들 her dog's teeth 하루에 네 번 four times a day four times가 무슨 뜻이다? 네 번이란 뜻이야. 이게 4란 뜻이고 time은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번, 횟수란 뜻도 있어. four times는 4시간이 아니라 네 번이에요. 네. 오케이. 계속해서 짠 Feeds three times a day. Okay, June feeds. 오, 쓸데없는 게 많이 딸려왔네. 잠시만요. June feeds. His dog. Three times a day. Okay, 그래서 얘는 또 무슨 뜻일까요? June는 먹이를 준다. 그녀의 그녀 의는 이건데요, her인데요. His는 June이 남자기 때문에 그 의죠. 하루 세 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이 먹이 줍니다. 준 feeds 누구한테? His dog. 그 의개. 준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요. 남자니까 그 의개죠. Her dog이 아니고 his dog. 그 다음에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묻고 답하기는 예, 우리 말은 얘가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중에서 뭐? 누구? 누구에게, 그렇죠. 됐습니까? 주는 누구한테 하루에 세 번 먹이를 주니 하면 되니까 이 대답,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Who is 자, 여기에 준이 먹이를 준다가 보이죠? 준이 먹이를 준다를 준 먹이 준이 할 건데 이거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Does. 그렇죠. 그렇습니까? 원래 feed죠, 먹이 주다는. 근데 여기 s 왜 있어? does. 그래서 who does 준 feed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준은 누구한테 하루에 세 번씩 먹이 주니? Who does June feed three times a day? 이가 준은 누구한테 하루에 세 번씩 먹이를 주니? 라는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o does June feed? Three times a day. 그렇죠. Who does June feed? Who? 이게 who가 돼서 제일 앞으로 가서 who 그럼 does가 앞으로 가서 does June feed three times a day. Day. June은 누구에게 하루에 세 번씩 밥 주냐? Who가 누구란 뜻이야. 네. 됐습니까?
그랬더니 준이 먹이 줍니다. June feeds 누구한테? his day and his dog his dog한테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three times a day. John feeds his dog three times a da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Alice comes. comes. 비가 소리 안 나. comes. Her dogs, her, her dogs, her twice a day. 그렇지. 잘했어요. 그래서 Ellie comes. Ellie comes. Her dog's fur. Her dogs, her Twice a day. twice a day. Ellie comes. Ellie comes. Her dog's fur. Her dogs, her Twice a day. twice a day. 오케이. 그래서 이번 건 무슨 뜻? Alice, her, feet. 빗질한다. 그의 그러니까 그녀죠. 그녀의 개의 하루에 두 번. 좋습니까? 엘리가 빗질해 줍니다. 엘리 comes. 그녀의 개의 털을 her dog's fur. 하루에 두 번. twice a day. Twice a day.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우리말에서 물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고요. 영어에서는 다른 방법이고요. 오케이. 그녀의 개의 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를 빗질해 주니? 그랬더니, 털을 빗질해 준다. 이럽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그래서 엘리가 무엇을 하루에 두 번씩 빗질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What 그렇지. What does does 오? pond Alice pond twice a d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엘리는 하루에 두 번씩 무엇을 빗질합니까? What does Alice pond twice a day? 오케이, 앨리스 아니고 엘리입니다. 엘리. What does Ellie come? What does Alice come Twice a day. twice a day? 오케이, 이게 하루에 무엇을 두 번씩 빗질해 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Ellie come twice a day? 라고 물어봤더니 엘리가 빗질합니다. Ellie comes 엘리 comes 무엇을 her dog's fur 오케이, 하루에 두 번. twice a day. 그렇지. Ellie combs her dog's fur twice a day. 엘리는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여자요. 같아? 그렇죠. 뭐 보고 할수 있냐면 여기에 그녀의 개의 털이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아주 좋고요. 계속해서. Mike walk his dog every day. 그렇지. Mike walks Mike walks his dog his dog every day. every day. Mike walks his dog Mike walks his dog every day. every day.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 Mike의 Mike가 걷다. 걷다란 뜻도 있지만 산책시킨다는 뜻도 있죠. 그의 개를 매일 그렇죠. 마이크 남자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남자요. 뭐 보고 할수 있어? His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크가 산책시킵니다. 마이크 walks. walks 무엇을? his His dog을 얼마나 자주? every day. Every day. 그러니까 그럼 묻고 답하기. 우리말에서 묻고 답하기는 얘는? 시키니? 그렇죠. 영어는 다른 방법으로 있고요. 맞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누구?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가 매일매일 누구를 산책시키니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지. Who does Mike walk every day? 그렇지. 오, 실력 엄청 늘었어. 됐습니까? 마이크는 누구를 매일매일 산책시킵니까? Who does
Mike walk every day. Who does Mike walk every day? 뭐라고요? Who does Mike walk every day? Who does Mike walk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es Mike walk every day? 오케이, 마이크가 누구를 매일매일 산책시키니? Who does Mike walk every day? 했더니 마이크가 산책시킨다. Mike walk walks. Walks 누구를? His dog. 매일매일? Every Sunday. Every day. Every day. Mike walks his dog. Every day. 오케이. 아, 계속해서. Give my dog the bag. Every Sunday. 오케이. 얘를 왜 빼먹고요? 아, I give my dog a bag. Every Sunday. 그렇죠. I give my dog a bath. I give my dog a bath. Every Sunday. Every Sunday.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 나는 강아지를 목욕시키다. 매주 일요일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묻는 말 요거 조금 다른 거 해볼게요. 매주 일요일마다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네, 여섯 가지 질문 알려드렸죠.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매주 일요일마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언제. 그렇죠. 오, 똑똑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말에선 요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는 너라고 해야 되겠죠. 이것도 너. 너는 너에게를 언제 목욕시키니? 난 나에게를 일요일마다 목욕시켜. 자, 그러면 넌 너에게를 언제 목욕시키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뭘까? 일단 영어로 언제가 뭐예요? When입니다. When. 오케이. 그 다음에 give의 뜻이 뭐예요? 주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이 안에 뭐 아니면 뭐가 숨어 있어? Do 아니면 does. 여기 지금 뭐가 숨어 있어요? Does. Okay. I do. 그렇죠. 여기에 he, she, it이 아니고 I죠. Do가 네. 숨어 있죠. 그러면 when 한 다음에 do you give. Give. 그 다음에 너에게니까 your dog of that.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너는 너에게를 언제 목욕시키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I는 너니까 you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my, 나의는 너의, you로 바뀌어줘야 돼요. 넌 너에게를 언제 목욕시키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When do you give your dog a bath? When do you give your dog a bath? When do you give your dog a bath? 됐습니까? 이거는 매주 일요일은 언제니까 궁금해서 일로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는 U로 바뀌고요. 이 속에 들어있던 두가 앞으로 와서 Do you give? 넌 주니? 언제 넌 주니? When do you give? 누구한테? Your dog한테 무엇을? A bath, 목욕을. 넌 너의 개한테 언제 목욕을 주니? 언제 목욕시켜주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you give your dog your dog a bath? 그렇지. 오, 잘했어. 뭐라고? When do you give your dog a bath? When do you give? When do you give? 어, when이 아니고 when이야. 오, 잘했어. 그랬더니 나는 준다. I give. 누구한테? 나의 개한테. My dog. 무엇을? A bath. 오케이. 얼마나 자주? Every Sunday. 그렇죠. I give my dog a bath every Sun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